캐리어랑 가방이랑 같이 들고 다니기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제품, 이 가방은 캐리어에다가 꽂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옆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꽂는 거예요. 네, 이거 보여요? 여기 딱 고정된 거? 네, 뒷면 딱 이렇게 끈으로 채워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장소는 네, 보시면 조금 다르죠? 집에서 촬영하는 게 아닌 오랜만에 국내 여행 겸 짧게 놀러 와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시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가방 하나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부랴부랴 켰습니다. 마침 이 가방 같은 경우도 짧은 여행과 잦은 출장이 많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가방이더라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여러가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일 때 딱 좋은 네, 그런 가방이라고 보여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어디서 좀 많이 봤다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와디즈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목표량 이상으로 달성을 하면서 판매가 된 네,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디즈에서 제가 이걸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가방은 루퍼 백팩 닉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와디즈에 검색을 해보니까 첫 회 4300% 그리고 1600%, 2000%, 2000% 이런 식으로 4차례 성공적인 목표치를 달성한 그런 가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평도 전체적으로 좋더라고요. 그거에 이어서 29cm 쇼핑몰 아시죠? 그 사이트 거기에도 입점 돼가지고 이 가방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방이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으로 이 가방을 만들었는지 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 이런 글귀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회사가 이제 루퍼거든요. 우리는 여행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일을 합니다. 루퍼는 언제든지 여행을 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과 삶, 그게 이제 하나의 여행이 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에서 디자인과 기술이 만났을 때 이거 하나 자체가 스마트한 애플리케이션이 되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패션 제품까지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이 가방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설명은 한 이 정도만 하고 실제로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겠죠? 제가 이거 가방을 리뷰하려고 이걸 막 뜯어보고 막 했는데 수납공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방을 열었는데 미로를 들어간 느낌? 그만큼 수납공간이 엄청나게 많고 활용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을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처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네, 품질 보증서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네, 보세요. 약간 영한 느낌 들지 않아요? 네, 가방도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신경 써서 판매를 하는 그런 가방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루퍼 백팩 닉이라는 제품이고 사이즈는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S 사이즈의 색상은 그레이 색깔로 네,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 제품의 기본 용량은 16리터라고 해요. 그랬는데 이 가방을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확장하게 되면 21리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면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캐리어 있잖아요. 그거 크기랑 거의 맞먹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할 때 확장 지퍼를 풀어가지고 확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 사이즈 대비 한 40%가 추가적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활용 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다니는 그런 복잡도에 따라서 그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면을 보게 되면 네, 이쪽에 이렇게 지퍼가 있고 그래서 여기다 물건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여기 지퍼가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면 앞쪽에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열면 네,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 설명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 캐리어 안에 들어가는 그 고정 밴드 네, 딱 그걸로 보이죠? 네, 그래서 고정 밴드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앞쪽 보면 지퍼가 긴 거 하나가 있어요. 여기 네, 여기는 셔츠를 담는 거예요. 딱 비즈니스 백팩처럼 그래서 셔츠를 여기다가 안전하게 꾸김 없이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면도구 담을 수 있는 이렇게 그물망으로 된 포켓이 있죠? 요게 뜯겨요. 그래서 세면도구 파우치 네 그렇게 불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낸 다음에 그 내팽개 쳐놓는 게 아니라 여기 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끈을 걸어서 이제 편안하게 쓰다가 이제 뭐 다시 또 가방을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 찍찍이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들고 다니면 됩니다. 이쪽 각각 여기 그물망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그물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보관하기 되게 편하죠. 근데 좀 뭐 이상하죠. 이렇게 했을 때 쫙 안 펴져요. 여기 단추가 하나 있거든요. 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정 날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캐리어 챙기듯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짐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담게 되면 이렇게 찍찍이랑 단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쪽 앞쪽이 메인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뒤쪽도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 지퍼를 이렇게 쭉 열면 이제 이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스마트 디바이스 스토리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 노트북이나 보조 배터리, 태블릿 전자기기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루퍼 사이트 들어가니까, 쇼핑몰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사용품으로 지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 파우치 막 구입하려고 하면 금액도 애매하고, 그다음 마땅히 마음에 드는 가방도 없고. 네, 그런데 이거 진짜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노트북 파우치 여기 보면 되게 말랑말랑해요. 여기 그래서 폭신폭신해가지고 잘 보관을 해줄 수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여기 지퍼가 또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충전기 보관하면 되겠죠? 케이블이랑. 그래서 지금 원래 이거 별도 구매인데 지금 아마 사은품으로 지금 나눠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이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우치랑 세트로 여기다가 딱 넣으면 노트북 보관 딱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을 담을 수 있도록, 네, 그물망이 이렇게 지퍼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액세서리도 담고,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도 여기다 담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주황색깔로 해서 뭔가 구멍들이 하나씩 있어요. 위쪽 같은 경우는 충전선을 넣어가지고 이쪽 등 매는 쪽 그쪽으로 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등 쪽 보여드릴 때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이게 여행 다닐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선 패드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충전기에 꽂아서 보조 배터리에다가 등을 따뜻하게 이제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열선 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등 쪽에 넣어놓고, 예,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도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한 이 정도까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쪽 등 쪽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가방의 포인트예요. 이 등에 진짜 신기한 것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다 열면 뭐 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짐도 넣을 수 있고, 열선 패드를 넣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주황 색깔 보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랑 이 안에도 보시면 주황 색깔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을 연결해서 열선 패드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등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 옆쪽 보면 시크릿 포켓이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약간 중요한 물품들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보시면, 네, 뭐가 또 있죠? 이렇게 파우치를 또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파우치를 이렇게 목에다 걸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별도 판매예요. 별도 판매인데 제가 알기로 아마 이거 쇼핑몰에서 지금 이벤트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게 괜찮을 거예요. 이거 진짜 유용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이거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조그만데 수납 공간이 또 많이 있어요. 여기 앞에 지퍼로 해서 여기다 좀 넣을 수 있고, 여기 찍찍이를 해서 딱 열게 되면 여기 또 주황색 포인트가 있죠. 주황색은 뭔가 특이한 기능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유심 핀이나 아니면 유심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여기다 뭐 카드를 넣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뭐 지폐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네, 그래서 유심 파우치라고 불리는, 네, 이 파우치 잠깐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안쪽 보시면, 네,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파우치를 여기다 꽂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여기를 알아가지고 손을 넣어서 딱 빼갔는데 이게 딱 당기면 여기에 고리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반대쪽에 또 있어요. 여기도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크릿 포켓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왼쪽 매는 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조그맣게 지퍼가 또 있거든요. 여기는 카드를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만약에 제가 매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맸어요. 이렇게 매면 여기가 딱 가슴 쪽 살짝 위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다가 카드를 이렇게 보관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가장 안전하죠? 내 앞쪽에 짐을 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카드를 쓸 때는 막 주머니 뒤질 필요 없이 여기 이렇게 내려가지고 카드를 여기서 빼서,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렇게 길게 이제 또 열려요, 지퍼가. 여기가 또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거, 충전선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쪽에 주황색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충전 케이블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 되게 쉽게 쭉쭉쭉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쭉 밀어요. 그러면 이쪽에 열면 봤죠? 그냥 바로 나온 거.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해서 넉넉하게 끈을 한 이쪽 끝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놓고 바로바로 충전을 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조배터리 여기서 그냥 바로 충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기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을 이렇게 메고 있다가 충전해야 되네? 그러면 지퍼 올리고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보여드릴 거. 네, 이 가방을 이제 가지고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출장 다닐 때, 단순히 차로만 다니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캐리어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캐리어랑 가방이랑 같이 들고 다니기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제품, 이 가방은 캐리어에다가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옆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꽂는 거예요. 네, 이거 보여요? 여기 딱 고정된 거. 네, 뒷면 딱 요렇게 끈으로 채워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이, 가방이 되게 튼튼해요. 그리고 이 모양이 쉽게 지금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냥 세워놔도 잘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세워도 이렇게 잘 세워져 있고, 아무리 안에 내용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방 모양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거기에다가 안쪽 보시면 약간 그물처럼 여기 돼 있잖아요. 등쪽 메는 부분, 여기 어깨끈도 그렇고, 이게 에어메쉬거든요. 그래서 땀 흡수가 잘 되고 시원하고 폭신폭신해가지고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양 유지되는 거, 이 모양 유지되는 거 같은 경우는 프레이밍이라 그래가지고, 프레이밍 파이프라는 게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가방의 특징, 이 가방이 하나만 있으면 가방이 세 개 있는 거랑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딱 보시는 백팩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뭐 크로스 바디라 그래가지고 크로스백, 옆으로 되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끈이 따로 하나 더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옆으로 가방을 매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끈이 있거든요. 이 끈을 통해 가지고 서류 가방처럼 가방이 또 변화하게 됩니다. 자, 가방을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서 가방 재질들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좀 느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간 부품조차도 되게 가벼우면서 고강도 같은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어떤 걸 좀 썼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겉감 같은 경우는 데니아 나일론 헤비 트윌? 네, 이걸 썼다라고 해요. 그래서 방수, 변색 방지, 막 변형 같은 거를 최소화를 시켜주고 있고요. 안감 같은 경우는 데니아 옥스퍼드 나일론, 뭐 피우 코팅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생활 방수 어느 정도 가능하고 내구성이 높고, 되게 신기한 게 열에 되게 강하다라고 합니다. 실 같은 경우는 나일론 실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풀 자체가 진짜 안 일어나는 그런 재질입니다. 지퍼 같은 경우는 가벼우면서도 되게 쫀쫀하게 잘 왔다 갔다 거려지거든요. 이거는 YKK 지퍼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재질이 나일론 지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되게 괜찮았고 지퍼 열릴 때 되게 부드러운, 그게 되게 장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끈, 이런 끈 같은 거는, 이거 무슨 끈 같아요 이거? 네, 안전벨트에서 사용되는 그런 끈이라고 합니다. 명칭은 나일론 웨빙 끈.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플라스틱. 이게 영상에서는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플라스틱이 딱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가볍게 생기고 되게 튼튼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거는 우진 플라스틱이라 그래가지고 강도 높은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적절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그런 가방이 이 루퍼 백팩 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가방을 사기 위해서 막 사이트들도 보고 뭐 유튜브 영상들도 보고 리뷰들도 보고 하다가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 이외에 좀 더 이 상세 정보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구입을 하게 되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구입을 하게 되면 여러 이벤트들, 그 다음에 좀 증정되는 막 그런 상품들도 있고 할인 프로모션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